광림교회 김선도 원로 목사가 오늘 새벽 소천했습니다. 고인은 일평생 목회활동과 감리교 감독회장, 세계감리교협의회 회장, 한국월드비전 이사장 등을 역임하며 민족복음화와 세계선교에 앞장서왔습니다. 오요셉 기자입니다. 기독교대한 감리회 제21대 감독회장을 지낸 광림교회 김선도 원로 목사가 향년 93세를 일기로 별세했습니다. 고인은 1930년 평안북도 선천에서 태어나 해주 의과전문학교와 감리교 신학대학교를 졸업했으며 미국 웨슬리 신학대학원과 풀러 신학대학원 등을 거쳤습니다. 1957년 전동교회에서 처음 목회를 시작했으며 지난 1971년 광림교회 제5대 담임으로 부임해 2001년 은퇴하기까지 활발한 목회활동을 펼치며 감리교회 부흥에 크게 기여했습니다. 고인은 특히 세계선교와 군선교, 국내외 구호활동에도 힘썼습니다. 세계감리교협의회 회장과 공군사관학교 군종실장, 한국월드비전 이사장 등을 역임했으며 대한민국 국민훈장 목련장을 수여했습니다. 형제로는 금란교회 고 김홍도 목사와 임마누엘교회 김국도 목사, 김건도 목사가 있습니다. 광림교회에 마련된 빈소엔 고인을 추모하는 각계 인사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들은 고 김선도 목사는 세계 속 한국교회 역할을 확장시키며 선한 영향력을 발휘한 인물이라며 시대에 큰 그릇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여러 가지 귀한 말씀을 해주셨던 기억들이 났습니다. 이제 남겨주신 것 저희가 또 잘 이어받아서 한국교회를 위해서 더 열심히 또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겠다는 그런 마음의 각오를 한번 다지는 시간이었습니다. 감리교회를 세계 속에 세우신 분으로 큰 공헌을 하셨고요. 어려울 때 긍정, 소망, 그리고 약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무엇이든지 이길 수 있다는 소망의 믿음을 세워주셔서 저희들로서는 시대의 큰 그릇이시죠. 고 김선도 목사의 장례는 오는 28일까지 광림교회에서 기독교대한 감리회장으로 치러지며 장례 예배는 28일 오전 9시 30분 진행됩니다. 장지는 경기도 광주시 광림 수도원입니다. CBS 뉴스 오요셉입니다.